네. 뭐 사진으로는 다 봤겠지만 영상으로 한번 예 그래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때요? 좀 여기 보시면 뱀같이 생겼죠? 뱀대가리가 생겼는데 예, 뱀이 웃고 있어요 지금. 껴껴 뭐 하여튼 여기 뭐 여기는 이제 총 총의 그 거너가 생겼죠?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그리고 버튼들이 있는데요.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비행 시뮬레이션 대부분 뭐 여기 있거나 뭐 이런 데가 있던데 그 자체는 여기에 많이 달려있더라고요. 보시면 이제 버튼을 이제 뭐 설정해서 자기가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시프트 그 리뷰에 보시면 시프트 키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로 시프트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설정한 부분은 여기 이걸 시프트로 놨어요. 뭐 급할 때 이제 뭐 비행기가 급하게 날라야 돼. 빠르게 배틀필드에서는 좀 시프트 키가 고속 모드가 되는 거죠. 그 가속 모드죠. 그걸 이제 설정해놨고요. 네, 스로틀 부분 랜딩 기어로도 사용하는데요. 제가 랜딩 기어나 뭐 슈 스로틀링 써도 될 것 같아요. 네,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원래가 이렇게 이제 뭐 좀 빼볼게요.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일체로 그냥 기체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돼요. 야 보이시죠? 움직일 때 오리공댕이가 떠요 막.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이 전갈 같이 생긴 이 손가락이 달려 있는 건데요. 장착하는 것도 쉽죠? 이거를 이제 하는데, 한, 처음에 할 때, 한, 2분 만에 한 것 같아요. 좀, 하느라고, 좀, 이게 안 껴지는 줄 알고. 여기 쇠, 이게, 철로 돼 있는데, 스프링이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, 한번 해볼게요. 조금은 약간 좀, 이렇게, 빡빡한 느낌은 들겠지만, 모르겠어요. 제가 할 때는, 네, 편한 것 같아요. 왼, 이쪽, 이게 보면 조이스틱 다 아실 거예요. 이게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아, 이거 아시죠?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지원되고 있고 뭐 왼쪽으로 준비 하는 거 이거는 뭐 돌리기 회전이죠. 이거는 이게 왼쪽으로 또 이제 헬기를 탈 때 이 헬기를 탈 때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정화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멈춘 상태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돌죠. 뭐 아실 거예요. 다. 네, 한번 꽂아보겠습니다. USB 다 똑같아요. 맞다 여기 실링 처리된 거 보이시죠? 이게 여기도 있는데 스마트폰에 이제 뭐 잣전류가 뭐 들어가거나 뭐 자기장 뭐 이런 걸로 해서 해소를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기능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제가 이런 케이블 써봤지만 장비가 오래가요. 오히려 이런 게 실링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거죠. 뭐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실링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게 실링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기본적으로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.